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과연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선 시사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청탁 금지법 시행된 지 1년인데요. 무엇보다도 주목될 부분이 되게 크냐 실이 크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미묘하게 이렇게 경제 전문 그 언론들에서는 실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득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의 영향 네. 여기에 네. 우선적으로 주목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매출들은 전반적으로 줄지 않았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 피해상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1년 째 맞으면서 돌아봤을 때 역시 득이 컸다, 좀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사회 의 여러 가지 문화가. 어, 크게 바뀌는 그런 이제 전개가 됐던 거로 보이거든요. 예예. 우선 공직사회 같은 경우에 접대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함부로 그런 자리 아예 그냥 하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하고 또이 부정청탁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특히 학부모들 아마 실감하시겠습니다만은 학교 현장 보면은요 예. 촌지가 거의 뭐 이제 근절이 된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한테 전에처럼 한번 들릴 때뭐 그래도 하나 갖고 가 해야던거 예. 이런 거 이제는 오히려 선생님이 아주 그냥 만류를 하니까 제발 부탁이다 가기 전에 가정 통신문이 먼저 와요 그렇죠 <laughs> 뭐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 뭘 가져가면은 선생님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진 것 같고요 예. 또 병원 같은 데도 전에는 뭐 예약 시간이라든가 또 입원 병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청탁 많지 않았습니까? 그 예, 네, 그게 뭐복지부까지 청탁 전화가 가고 이제 맞아요.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그런 게다 사라져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 문화가 크게 이제 바뀌는 전기가 됐다 이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했었던 예상했던 이제 부작용 뭐 농수 축산업계에 대한 이제 피해라든가 특히 이제 또 화해 업계의 피해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느 정도 나타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접대비가 평균적으로 15%나 줄었다고 하니까 그 수혜를 입던 가게들이 조금 <laughs>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득이 컸습니까, 실이 컸습니까?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거 없다, 믿지고 음. 파는 거다 음. 이런 말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이제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견딜만하다 아.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고요. 그렇죠?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승인할 예. 때 예. 카네이션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저희 사실 한동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이거는 아닐수 있다라고 하는 걸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분공의득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민들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예.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지난달에 한국사회학회가 학술 조사를 한게 있거든요. 예, 예. 한번 좀 이제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아, 국민들 가운데 90% 가량이 시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 조사 결과 응답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응답자 가운데 효과가 크다고 답한 층이 43.8%를 차지했습니다. 음. 거의 뭐 이제 절반의 육박을 하는데. 반면에 효과가 별로 없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답한 층은 10%에 불과해 가지고 예, 예. 역시 그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컸다 는 응답이 지금 다수를 우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90% 긍정적으로 음. 평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분위기 자체가 우리 그렇죠. 나렸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죠. 사회가 되게 깨끗해졌어요. 예. 저희 사무실이 이제 교대역이 있는 근처 에 있는데 예. 예전에 거기는 저녁 때만 되면 정말 술집이 되게 호황이었었거든요 예. 요즘 정말 거의 자취를 사라졌고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 그다음에 뭐 남한테 부탁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예. 그냥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누구에게라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여론 전문, 조사 전문 기관이 그 조사를 해본 거, 거가 있더잖아요. 이대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요? 네, 그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예. CBS의 의뢰를 받아서 그 현재 기면화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 응답 조사했습니다. 예. 총 응답자가 50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 오히려 이게 예. 42.4%였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현행들이 유지는 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좀 예외를 적용하자라고 아. 하는 의견과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현재 3, 5, 10으로 우리가 지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이걸 약간 10, 5로좀 개정을 하자, 그러니까 네. 식사는 5만 원 이하, 네. 네. 경조사비는 뭐 10만 원, 네. 선물은 10만 원 이런 정도까지 좀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2 5 6와2 5 3 정도로 좀 팽팽했습니다. 이거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아마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농축 축수산물 아까 화해 농가 말씀하셨는데 예. 그쪽 분들에 대해서 조금 타격이 클 테니까 좀 어,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에게 좀 예의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예. 조금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했을 때 사무실이 너무 작지 않냐 이런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건이 꽤 많았나요? 예, 사실 얼마나 이제 엄청난 신고가 올까 그것도 예. 관심사였는데요. 예. 어, 뭐 그렇게 생각만큼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어, 지난 8월까지 권익위가 이제 신고받은 그 통계를 이제 공개를 한게 있는데요. 예. 10개월간 시행했던 결과 권익위에 신고된 건수가 4052건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아, 많다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원래 그 뇌물과 관련돼서는 그런 신고들이 들어가긴 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 따져보면은 많다고 우리,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에그 동안 어 예. 있어왔던 문화를 생각하면은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신고 건수는 아니죠. 그렇죠. 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예. 부정청탁이 242건, 근품 아. 수수가 620건. 아 어, 그런데 음. 희한한 게 외부 강의와 관련된 신고가 무려 3,190건이나 됩니다. 외부가 네,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은 별로 이렇게 머리에 안 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외부 강의들 공직자나 뭐 교수들이나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습관적으로 그냥 있다가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그냥 건너뛰거나 아. 이런 건수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강의료도 제한이 돼 있는데 예. 교수들이나 공직자들 예. 같은 경우 또 과다 강의료를 그냥 습관대로 무심코 받았다가 예. 이게 이제 뒤늦게 또 신고가 된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처벌에 들어간 게 모두 11건이라고 어제 그 권익위가 토론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아유 4,500건 중에 처벌은 11건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요. 아. 이게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확정이 된게 과태료 등으로 해서 처분이 확정된 게 4건이고 7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익위가 그렇게 더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법인 너무 손방범이인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우리가 기억할만한 주목할만한 사건 있었습니까? 그 처음에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캔커피 하나 드렸다가 네. 신고 들어간 적한번 있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떡, 그 네.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에게 고맙다고 네. 5만 원 상당의 떡인가를 아마 그 맞아요. 저기 보내줬다가 고소인이 보냈다가 예. 그것도 역시 과태료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 있었었는데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그 지난 1년간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 김연아법 위반으로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그니까그동안 뭐 벌금 같은 거내 사람들 말고 두 분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고 한 분은 구속 기사가 됐어요. 어. 그래서 정식 재판을 지금 받는 분들이 세 분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지금 재밌는 게. 그, 지난번 정치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 혹시 생각난 거 있으세요? 예. <laughs> 뭐 있으세요? 그, 저, 검찰, 예. 이렇게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예. 돈봉. 그렇죠. 돈봉투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우리가 그때 예. 불렸던 그, 서,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지검장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스타종료 나흘 만에 예. 법무부 간부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돈봉투를 준것 때문에 옷도 벗고 이제 기운합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도 된 상황인데요. 예. 그런 식의 좀 특이한 사건들도 있, 있었던 반면에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신고는 들어갔지만 보니까 또 위배는 아니었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네, 4,500여 건이 신고가 됐었지만 뭐 사실은 위반까지는 그렇죠. 아니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하는 내용인데. 자 이달 초에 보니까 그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기업 간부가 일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번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예. 그 도로 그 한국 도로공사에 보면은 도로 계량 사업 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계량 공사를 하는 업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증언했고 예. 위반으로 지금. 처벌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벌금을 500만 원을 지금 선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 원 받은 것이 예. 예전 같으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느라고 이제 사실은 그 부정행위나 뭐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예. 김현란법에 그냥 그대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신속하게 이제 죄가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대전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관 a 씨가그 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편의를 조금 봐줬다라고 하는 혐의로, 음, 예, 청탁금지. 청탁금지법 예. 적용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된 사건인데요. 아, 예. 이분이 이제, 김일환법 같은 걸 위반했다고 무슨 구속까지 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분은 이제, 이거 이외에도 부정처사후, 수례죄, 뭐, 직무유기, 뭐, 여러 가지 제가 같이 경합되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까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 허위공문서 뭐, 위조 이런 것까지 다 모두 합쳐져서 구속이 예.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탁금지법 갖고 그거 하나만 갖고는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벌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법 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요란했던 김영란법이었는데 막상 그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 아 예, 예. 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달라진 거냐 예. 이런 의문이 나올 법도 한데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 청탁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것 감안하면은, 예. 아까 4052건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숫자가 그 신고 건수도 사실은 대단히 좀 적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다 적발이 돼가지고 신고가 된 것인지, 어 지금 보면은 어 신고된 거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다 경미한 것들이에요 보니까 예, 뭐떡 놓고 간 거, 예. 뭐 5만 원, 3만 원, 커피 그런 이런 거를 이런 거.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공직자가 자진 신고한 게한60% 가량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 진짜 큰 청탁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음성적으로 그냥 있었을 가능성 신고는 되지 않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 감시를 뭐~ 계속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돼도 이게 권익위에 다 신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 확인이 돼도 공공기관에서 권익에 신고할 의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 신고를 안 해두고만 인 이런 음, 상황이니까 예, 그냥 자체적으로 이거 접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가 이거 수치로만 파악해 가지고 정말 모든 게다 좋아졌다 이렇게 속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 더 꼼꼼히 챙기고 관리 감시를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네, 예.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했을 때 90%의 국민들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느꼈잖아요. 예. 이게 그 부정 청탁이라든가 뭐 뇌물과 관련된 이런 그 이상한 그런 안 좋은 범죄들은 인식이 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 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네. 스스로 가지는 게. 근데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벌써 뿌리 있게 예, 예. 내려가 있어서 실제 처벌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벌써 이미 저는 많이 그 부어졌다. 음.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효과를 이렇게 네, 네. 강조해 주신 거고 사실은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청탁금지법만으로 그, 징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뇌물도 사실 따로 법, 법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예방적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은 오늘 여전히 이 법의 처벌 기준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엄지민 아나운서가 친절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엄지민 아나운서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 어떻게 됩니까? 네 다가온 추석을 맞아서 선물을 주고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을 주는 사람의 경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지만요.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라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원활한 수행 목적이 인정돼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수 있습니다. 단 직무 수행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절대로 선물을 줄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공직자 혹은 그 배우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나 또는 그 배우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물을 보낸 사람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또 충분히 직무 수행이 인정됐을 경우에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을 하지도 또 받지도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절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물이 가능한 여부 알아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눈에 표로 정리하니까, 오, 너무 아우,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니,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잘한데. 곧추석인데요 추석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 가장 주의해야 될점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음, 우선 이제 본인하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 네. 이분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먼저 본인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이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그냥 의례적인 사교 활동이냐 아니냐 음. 이런 것들 사실 본인이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먼저 좀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 상대방에게도 내가 당신 선물이. 이러이러해서 해서 당신에게 뭐 과도한 선물을 못 해준다. 그렇지만 우리 우리 마음은 이렇다라는 정도로 이제 알리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그 금품의 뭐 금액의 과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다.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할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그러면 어, 근데 힘들어 요 만드는 거 <laughs> 만들어 보세요. 을 책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할것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며칠 전에 국민권익 그 위원회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청탁금지법 그 시행 그 1년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또 농민들이 청탁금지법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소상공인과 농민들 피해를 본다고 경제지에서는 계속 지금 써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를 본 분들은 그런 얘기 뭐안 나올 수 없게 됐어요. 어 실제로 매출이 뭐 줄어드는 거는 뭐 불을 보듯이 뭐 뻔한 상황 아닙니까? 네. 어 당장 뭐 음식가 뭐 3만 원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뭐 한정식집이라든가 또 일식집이라든가 이뭐 예. 영업이 제대로 안될건못 뭐 예. 뻔하잖아요. 예. 거기로 이제 타격이 분 분들이 있고 저도 아는 집들이 몇 군데 문닫은 1년 사이에 예. 들이 이제 몇 군데 이제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 실제 사례들인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선물도 5만 원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명절 때 같은 때뭐 고급 한우라든가 고가의 한우라든가 예. 또이 굴비라든가 예.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이제 되고 어, 그렇기 때. 문에 때문에 이런 분들 피해자들을 위한 뭔가 좀 대책 추가적인 대책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신축적으로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좀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뭐 효과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해왔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뭐 아무리 또큰 효과가 있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빚어지는 생겨나는 또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 예. 또 이분들을 또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될또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 박사님은 법 개정까지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법 개정은 아직 조금 빠르다고 보고요. 아, 예. 일단은 지금 청탁금지법이 정착이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니까 예, 예. 예, 법 개정 자체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좀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예. 아, 다만 지금 그 3, 5, 1 0있잖아요 예. 아, 지금 음식값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돼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가능성 얘기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상향 조정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 아, 그래서 뭐 5, 10. 뭐 5라든가 네, 50 10이라든가 50 1이라든가 네. 아마 그러한 좀 방안을 좀 열어 놓고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은 합니다. 저는 예. 어, 만약 법 개정을 한다면은 예. 오히려 저거 하나는 좀 주문하고 싶어요. 어~ 처음에 법 만들 때좀 얘기되다 빠졌던 거 있죠. 예. 어~ 그 이해 충돌 방지 조항 예그 예, 조항이 빠져서 사실 좀 어~ 부족하다 지적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개정을 한다면 그거를 강화시키는 걸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어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 예. 그거에선 좀 배제되도록 하는 예. 아마 그런 차원의 좀 보강은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은 합니다. 아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보면요 쟁점이 두 가지가 됐는데 그 금액을 상향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국회에서 이기면합법그 만들려고 막할때 네. 그 전문가 집단을 불러놓고 이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법사위에서 그래서 네. 제 법사위 두번다 참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음. 너무 하나하나 따지려면 힘드니까 일단 시작해보고 잘안된게 있으면 고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바로 이제 3, 5,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는 제가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5, 50 정도나 55 네.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요. 네. 두 번째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가지고는요. 사실 그때 제일 논의가 많이 됐던 게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조항이었어요. 근데 네. 그 너무 이거를 법 문항으로 만들어서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법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누구라도 그걸 읽는 사람이 알게끔 써줘야 되는데 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다 따져가지고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예. 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다시 하기 너무 힘들고 예. 차라리 좀 예.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식의 이해 충돌이 방지되는 사람들 이해를 좀 들어놓고 그런 경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좀마련내는 정도의 작업 예. 일단 그거는 필요하고 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해내는 거. 이런 식으로 좀그 개정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신인척이관련돼 어, 있는 그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에 살아있는 그 회사에 막 그럼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군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예, 맞습니다. 이번에 네. 그 부, 이 청탁금지법에 그런 조항만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그런 수많은 그 일자리 청탁 문제 그렇죠. 읽어야 해소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고가의 선물들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된대요 네. 60만 원 이상 선물들은 네. 지금 돈 나고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선물을 전달하는 거죠? 그 선물이 다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안 오고 그래. 그러니까. <웃음> 받을 <웃음> <아마> 생각도 없지만 <laughs> 예. 아마 뭐 분위기 차이인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위축들이 된것 같아요. 네. 김영란 법 시행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네. 마치 좀 선물을 주면은 뭔가 좀안될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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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이 선물 주고 받는 문화가 지난해 추석은 아주 극도로 위축이 됐는데 네. 올해는 이제 관련 없는 사람들은 아뭐 해도 되는구나 네. 하는 생각에 조금은 전에 비하면 좀 활성화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올해 특징적인 게 상품권을 사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맞아요. 하네요. 백화점에서. 근데 이게 좀잘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선물은 이게 택배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이런 게다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품권은 그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음성화될 가능성, 예.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품권이 오고갈 가능성 아. 이런 게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일부의 추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앞으로 사용이 되는지 예. 이 상품권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게뭘의미 하는지 이건 한번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찬성 박사님의 책에다가. 상품권을 꽂아가지고, 그래서 책 선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네, 근데 왜 하필 제 책에다 꽂으냐요책좀 <laughs> <laughs> 많이 팔리시라고. <laughs> 자, 그, 노영이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 청탁, 금지법, 앞으로 어떤 걸더 기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걸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편법으로 선물 주는 것들을 당연히 이제 금지시켜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정말 그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 네. 또 그다음에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좀 학습이나 교육 같은 걸좀 시켜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구한테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음. 이런 식의 지금 학습도 사시 필요한 것 같아요. 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이 김영란법, 뭐 국민들도 지금 환영하고 있는 네. 분위기이고, 좀 정착을 이번 기회에 꼭좀 제대로 이제 시켰으면 합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 네. 이분들은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또 추가적인 대책 이거는 음. 현실에 맞게 그렇죠.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이 골가는 김영란법 자체가 뭐 흔들리거나 음. 뭐 그러는 일은 없도록. 어좀 일종의 좀 국민적 합의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예. 좀잘 지켜나가고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유창선 시사평론가 모시고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의 파급효과와 개정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